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그럼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가는지 또 두 전문가분들과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선 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조선일 대표께서는 두 종목 보고 계신데 하나는 신테카바이오, TPC인데 어떤 종목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신테카바이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루 늦었지만. 자, 신테카바이오는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종목이 2019년도부터 이제 상장을 했는데요. 조금 있으면 1월 10일부터 13일까지죠.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미국에서 진행이 됩니다. 컨퍼런스인데 2019년도 상장할 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연속 지금 4회째 초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마도 한 플랫폼,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제약 바이오 쪽에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인데 한 두 개 정도나 세 개 정도가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이제 40회를 맞았는데요. 보통 1월 달에 이렇게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제약사 그리고 그 투자사들이 모여서 괜찮은 회사들에게 투자하는 모양새가 보여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신테카 같은 경우는 이제 컨퍼런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3월이나 5월 달부터 가기 시작하는데 금년에는 작년 한 11월,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제 상승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 옛날에 이제 정부기관에서부터 슈퍼컴퓨터를 사용해서 말씀드린 빅데이터를 추출해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광세를 보이고 있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금년 상반기에 한 1만 대 이상의 슈퍼컴퓨팅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1센터를 구축을 하고요. 한 3년 동안에 슈퍼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한 3만 대가량의 컴퓨터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센터를 지을 예정인데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관심이 지켜보시고요.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이제 급등을 하고 약간 조정을 보이는데 갖고 계신 분들만 중장기적으로 홀딩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 좀 들어봤다면 다음으로는 또 이분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박정식 대표님, 현재 보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대형주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핫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 10월 13일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 장세가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실적도 2017년도 LCD가 한참 핫했던 그 정도 영업이익 지금 2조 4천억 정도를 지속적으로 좀 달성을 하고 있는 반면에 주가는 그것보다 한참 아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고 또 미국 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최대 이 IT 가전전시회가 조만간 열리죠. 그래서 이 기대감으로 LG전자와 동반으로 지금 같은 상승력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투명 OLED를 활용해서 다양한 패널 기술을 적용을 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전시회 때 공개할 예정인데요. 거기다가 이 휘는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다양한 활용 방안도 이번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OLED TV 패널, OLED EX 이 최신 패널을 최근에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화면 밝기도 30% 증가, 그리고 베젤, 테두리도 30% 정도 축소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디스플레이 OLED 쪽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올해는 전년 대비 OLED 사용량이 한 30% 정도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현재 조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적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시가총액은 9조 2천억 정도 수준인데 순자산 가치는 13조 정도 수준으로 지금 주가 대비해서 한 대략 40% 정도가 더 상승해 줘야 본연의 자산 가치만큼 시가총액이 형성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35,000원대까지는 현재의 이 상승력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 추이 계속 연일 계속되면서 주가 상황도 굉장히 지금 상승 분위기 타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저희 주목하시는 종목 하나가 KCC도 같이 보고 계시잖아요. KCC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또 뭘까요, 오늘?
네, 일단은 이 KCC 그동안 이제 실리콘 사업에 전반적으로 좀 많은 여력을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특히 전년도에 이 미국 모멘티브에 3조 5천억을 들여서 투자를 했었죠. 이 실적이 2021년부터 반영이 되면서 이 급격한 성장 가능성이 증권사 리포트로 강력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4% 정도 강력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실리콘은 다양한 게 활용이 되고 있죠. 뭐 건축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자동차, 반도체, 태양광, 항공산업, 우주 분야까지도 다양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삼성물산, 한국조선해양 지분 가치 또한 2조 4천억 정도로 이 지분 가치 또한 반영이 된다면 현재 시가총액 2조 8천억대는 상당히 저평가다라는 지금 보고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강력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산가치적 측면으로 보면은 최소한 5조 원대의 본연의 자산가치가 있다 보니 지금 주가 대비 두 배 가까이 더 올라가줘야 본연의 순자산가치만큼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